건강 식생활 향상을 위한 어린이 영양지수 균형편. 우리 친구 왜 그래요? 먹기 싫은 음식이 있나요? 저런,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고 키도 쑥쑥 잘 클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식품마다 들어있는 영양소는 모두 달라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한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의 뒷바퀴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식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채소군과 과일군이에요. 채소와 과일을 잘 먹으면 병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눈을 건강하게 해주어요. 또 피부를 좋아지게 하고 건강한 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준답니다. 그럼 채소와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식사 때마다 아삭아삭 샐러드나 김치, 고소한 나물 반찬과 김, 미역국 같은 세 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먹도록 해요. 간식으로 한두 가지 채소와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먹어요. 자, 이번에 문제를 내볼게요.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키가 쑥쑥 자라게 하는 간식은? 네, 정답은 바로 우유입니다. 흰 우유나 요거트, 치즈 등은 하루 두 번 이상 먹도록 하세요. 쉿! 잘 보세요. 고기, 생선, 달걀, 콩, 견과류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모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랍니다. 단백질 음식은 첫째, 근육, 뼈, 혈액을 만들어 쑥쑥 자라게 해주어요. 둘째, 면역물질을 만들어 우리 몸을 보호하고 셋째, 두뇌가 반짝반짝 기억력이 좋아져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반찬은 아침, 점심, 저녁 매 식사 때마다 한두 가지씩 먹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곡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사로 먹는 밥이나 빵, 국수 외에도 간식이나 반찬으로 먹는 고구마, 옥수수, 감자도 곡류에 해당돼요. 곡류는 힘이 나게 해주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요. 또 잡곡밥을 먹으면 건강한 변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의 식품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일 식사 때마다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단백질 반찬과 채소 반찬을 먹고 간식으로 우유, 과일, 채소를 이용해보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도 튼튼, 기도 쑥쑥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보아요. 지금까지 어린이 영양지수 균형편이었습니다.